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애청자시죠? 이찬솔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엄마, 나야. 5월 4일 오늘이 엄마 생일이잖아. 정훈 오빠한테 손편지 열심히 쓰는 나를 보면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해봐라 하며 질투하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마음을 대신 전해.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사랑니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했었지. 근데 내가 다칠까봐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도 한쪽 턱에 감각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 어릴 때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어서 엄마 무릎이 성하지 않은 것도 미안하고 말 안 듣는 나를 교육시키려고 매번 회초리를 드느라 힘들었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딸은 엄마 편이라는데 무뚝뚝하고 짜증 많은 나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지? 유난히 고집 센 내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며 참아준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정말 인내심 최고구나 생각하게 됐어. 유엔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나를 다그치기보단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멋진 우리 엄마. 내 취미를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세대 우리 엄마. 내가 항상 엄마는 걱정도 팔자라고 놀리지만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난 주말에도 나한테 잘해주는 엄마한테 짜증만 냈었는데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생신 진심으로 축하해요. 네, 청취자 러브레터 이찬솔님이 보내주신 편지였고요. 이어서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들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머니께 더 많이 표현하는 딸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찬솔 씨 어머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한 가지 주제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는 한 줄 터치. 오늘 주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1분입니다. 학생들이라면 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이 짧은 몇십 초의 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멋지게 고백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기다리던 그 찰나의 순간이 길게만 느껴질 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합격자 발표 때도 그랬었고, 특히 군에 와서, 네, 그 뭐, 화생방 할 때라든지, 야간 행군 할 때라든지, 아주 뭐, 그냥 한 몇 시간 걸은 것 같은데, 한 20분, 30분 걸었고, 네, 되게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그 1분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자, 별사탕 게시판과 또 건당 50원에 샵 0967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이 피처링 했고요. 리쌍이 부른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해안선이 보고 싶어서 조카 딸과 함께 가까운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보통 해안이 침식되어서 해안이 좁아질 텐데 이번에 본 바다는 바다 쪽이 좁아 보였어요. 바닷물이 가득 차거나 빠지는 건 달이나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또 빠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매우 웅대한 자연의 일부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일상에서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해결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훈 씨도 기회가 된다면 바다에 한번 다녀오세요. 네, 신청곡은 알버트 하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입니다. 하시네요. 바다가 좋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날씨에 바다를 간다면 정말 와, 예쁘겠죠, 그죠? 네, 가고 싶네요. 자, 아츠코짱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국에선 아기가 생겼을 때부터 태아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교감을 하면 아기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태교에 대해선 평소 일본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아기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태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서 한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 알았는데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네요. 정원씨가 많이 알려주세요. 신청곡은 아이비의 눈물아 안녕입니다 하시네요. 그렇죠.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이름을 그걸 뭐 태명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 원래 이름과는 다른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의 이름.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참 좋네요. 그죠? 이 어렸을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듣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네. 참 좋네요. 그런 건 진짜. 네. 자, 저도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버트 하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리고 아이비의 눈물아 안녕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